최선 더 해봅시다. 1번 A 2번 B 3번 D 4번 C 5번에 C 6번 B 7번 A 더럽게 8번 A, C, E 얘가 이제 유명 문제지 얘가 A, C 어린 시절의 학습의 일정에 대한 첫 번째 문제 해석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질문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켜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s resulted in almost 95% of all American children enrolling in kindergarten programs. Though many states do not require that children attend kindergarten, only 13 of the 50 states actually require attendance. 대충 말하면 뭐겠어? 조기 교육, 유치원 같은 거, 유치원과 놀이방 같은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50개 중에서 13개만 그 등원이라고 하나? 등원이 참석이랑 뒤진다면서 등원 학교면 등교 그래서 등원을 요구하겠고 나머지는 자유에 맡깁니다 이런 얘기죠 Enrollment in the preschool programs which are available to children over 3 is up significantly 얘들아 시켜보자 선 50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버 3. 아, 3년 이상? 3년? 3살 이상. 3살이 넘는 아이. 아, 3살 이상 아이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되게 행복한 일을 많이 이루어진다. 다음 와. 여기서 읽기 이렇게. 3살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용 가능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등록이 있어 상당히 이게 업이 여기서는 increasing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시 3살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용 가능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등록은 오르고 있다. 상당히 또한 이런 말이죠. 자 다음. Is there a measurable benefit to having children enroll in educational programs so early in life? 이렇게 해야 돼? In fact, numer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early school attendance has a resoundingly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later lives. This appears to be true even for children who come from underprivileged backgrounds. 그렇죠. Underprivileged. 됐습니다. 뭐야? 첫 번째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니, 수아나?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맨 마지막 문단을 봤더니 뭐래? 사실 수많은 연구가 지금 입증하고 있대.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얘는 뭐였어? 조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들이 두 번째 문단부터 쫙 나오겠지 내용이. 두 번째 문단. According to the study, children who enroll school before the law requires receive several advantages. First, in terms of their academic courage. 두번째는 수환이 한테 쉬었지 쟤는 in terms of 같은 말이야 in terms of 쟤는 되게 중요해서 말해보는 물어보는 거 기가? 자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 뭐뭐의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점이 조기 필요한 건 첫 번째 이점이 뭐야? 그들의 Academic career? Academic career도 괜찮아. 뭘 얘기하는 거야? Academic career?
학력? 기술적인 뭔데? 학술적인 경력 뭐야 이게? 학습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조교부터 나중에 박사까지 받으면 다 그들의 학습 과정 전체 측면에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거야. Who children who went to kindergarten and preschool are less likely to have to take remedial classes 이게 보충수 나머지 공부 remedial classes later on to improve their ability to read, write, or do mathematics, especially when they find these things difficult. 문장이 길어. 이거 어려우면 해줄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내용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이게 좀 어렵다. 해설 좀 필요하다. 손 들어봐. 없어? 내용은 뭐야? 조기 효율 빠진 아이들이 나중에 따로 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These students also have higher rates of graduation and better overall attitude about school. 얘도 다 잘한다. 오케이? 뭐야? 두 번째. 준비 문자. 학습 과정이 수월하다. 이 말은 뭐라고? 고충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주장이라서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주 극선행할 때는 했을 때는 이런 걸 많이 요구했었어요. Another type of advantage is in terms of careers. 얘는 지금 아카데믹 커리어가 아니라 그냥 커리어잖아. 직업이야 지금 여기서는 직업. This directly influences their earning potential. 이게 수입, 돈. 수입의 잠재성. And the types of jobs they can get. These children, as they become adults, have lower rates of unemployment than those who did not enroll in early schooling. 이 문장 근처리 해봐. 이 어린이들도 그들이 어른이 된 이유? 얘는 이유로는 브레이크 없어. 때.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아이들은 더 낮은 비율의 실업 비율을 가진다. 너. 일찍 입학을 하자. 잘했어. 이 뒤로 흘려서 잘 봤네. 구조 잘 봤죠? 그래서 이 대는 기준으로, 맨으로 만지면 대는 기준으로 이걸 묶을 수 있느냐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빼고 다 잘했죠. 그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은 비고용 상태에 낮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말은 직업을 잘 선택한다는 얘기.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디? 조기교육. Therefor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be seen to be beneficial both in the short and long term. 이때 term은 아까 그 뜻이 아니야. term의 뜻이 졸라 많거든. 이때 term은 뭐라고 했을까? 좋아. 기간이었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모두 되는지. 세 번째의 조기 교육자. 세 번째의 조기 교육자는 뭐야? 나중에 직업 굿. 이 정도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1번 틀린 사람이다. 2번. 3번. 4번. 왜 작가는 언급하고 있느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언급하고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 봐봐. 이것은 나타난다. 사실 심지어 아이들에게서 어떤 아이들 혜택을 받지 못해. 그러면 요거 찾으면 돼. 요거 지수가 뭐야? 지수는 조교의 왕이다 이거 아니야 이제. 그럼 이 전체들이 지금 조교육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얘네까지 언급한 건 뭐였어? 야, 있는 새끼들한테만 조교육이 있는 게 없는 놈들한테도 조교육 왕이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완전 개강조합이지, 개강조합. 네? 자, 4번. 그러면 노트는 알려주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좀 많은 돈이
맞아 이 문제? 그 문제를 연구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돼. A번. Imply 뜻이 뭐야? 암시하다, 함축하다는 뜻이야. 암시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반대로. Emphasize that the results are true all kinds of children. 그치? 그 결과가 모든 아이들에게서 다 사실이다! 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이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요걸 뭐, 이거 봐야 돼. 이거부터 봐야 돼. 네. 만약에 C번도 emphasize고 D번도 emphasize다? 그럼 뒤에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 다 다르다? 그럼 요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약에 요게 요거는 이제 이런 거지. 요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주장.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쪽의 주장들을 많이 익혔던 아이들, 많이 봤던 아이들은 저 D번이 그렇게 나쁜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처럼 흑수저는 흑수저는 딱 D번이죠. 딱 D번이죠. 그럼! 됐습니까? 자, 5번. 대상 없어? 6번. 어떻게 작가는 강조하고 있느냐? 조기 교육의 영향을 어디에서? 학습적 성공에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자, 어떻게 나오고 있어? 응? 이게 두 번째 문단이? 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이거 아닌데? 맞는데? 어. 어? 두 번째 문단 맞냐? 내가 한번 빼먹고 해서 아니냐? 네 맞아요. 이게 맞아? 이거 아까 이름 기억이 없는데? 아, 레벤디언.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자, 어떻게 알고 있어? 얘네들 지금 다 2.2, 몇 면에서 2.2 때 제일 첫 번째 인물은 뭐래? 여기 학습 과정에서 좋다지. 뭐래? 이거 한 애들은 나머지 공부를 안 한대. 그지? 나머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또, 이런 학생들은 또 뭐야? 졸업률이 높아. 이거 졸업률이 높다는 건 우리나라는 이해 못해. 우리나라는 대학만 가면 졸업장을 주잖아. 미국이나 유럽 쪽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뭐 7년, 8년 다닌다는 말이 나와. 대학교 중퇴가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죠. 그런 이유죠. 우리나라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지 차라리 학교만 출석해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졸업비율이 높다. 이 졸업비율이 높다는 말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의 전반적인 태도도 좋대. 학습 태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뭐? 주기교육. 지금 뭐 하고 있어? 장점을 나열하고 있네. 그치? 장점을 나열할까? 어떻게 하고 있냐? 뭐? 리스닝. 리스팅? 아, 리스팅! 리스팅은 목록을 나열하다. 통계를 뭐 통계자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 이제 그다음 노팅 티처 리서치하는 선생님의 연구 얘기하지 않고 있고 비교는 허덕하지 않고 있지. 장점만 쭉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리스팅. 리슨. 자. 얘는 등상. 얘는 등상. 없어? 훌륭합니다. 단어 채점은 질문했어.